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3만 478곳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 증가한 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 부문에서 중증 여성장애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비중은 31.9%로 전년 대비 2%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장애인 비중 30.8%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비중도 26.5%로 집계돼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 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제12대 손영호 상임대표 취임을 기념하며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과제 및 실천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의 지능정보 기술 발달에 따라 직종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각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동이나 활동 보조 등 학교 생활에 대한 1차적인 도움만을 담당할 뿐 전문적인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원활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 총련은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와 오픈엔즈 임황택 대표이사의 발제가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축소돼 운영해왔던 전국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고려해 이번 달 2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2일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동영상 자료 등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보건소 인력 중 방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달 2일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은 399만 명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해 치매 예방 인지 강화 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며 치매 환자 쉼터 이용 시간 동안 휴식하거나 가족 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조 모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 등 필요시 원격 의료 돌봄 배송 서비스 등 비대면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보다 1,600여 명이 늘어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26.3%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3%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 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는데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80년대 용팔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남 목사가 위기 청소년과 전과자를 돌보는 사역자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배 준비로 분주한 현장. 지난달 30일 부천에 위치한 강남 사랑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새롭게 교회를 이전한 강남 사랑의 교회는 지역 주민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띕니다. 바로 80년대 용팔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남 목사입니다. 과거 주먹으로 이름을 알린 김용남 목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어엿한 목사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저런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킬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있음으로 내가 끝까지 뭔가 이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용남 목사는 비행 청소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포는 청소년들, 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 없는 분들, 또 소외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중동 지역에 또 인천 뭐 아주 방문곡곡에 그들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고 싶고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사회가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교회를 열심히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의정부시에 자원봉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한 마을 공동체가 있어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광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제2호 아파트 봉사단 출범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음악 연주로, 풍선 아트로, 예쁜 글쓰기 나눔으로 응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아파트 문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함께 참여해서 마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봉사단은 아파트도 마을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을 문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마을 공동체로서 의정부를 위해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위해서 봉사단을 출범하는 모습을 보며 참 너무도 감명 깊고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의정부의 현안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아파트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합니다. 출범식에 참여한 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 교육을 받으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 봉사단이 발족이 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의정부 시민들께서 이 취지에 동참하셔서 아파트 봉사단을 만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변화와 함께 자리 잡은 주거 형태 아파트. 이젠 그 아파트가 마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아파트 봉사단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아파트도 마을이다 봉사단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옛 정서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장애인들의 힘찬 질주를 겨루는 육상선수권대회가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체육활동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제3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선수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었고 제1차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겸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의 꽃 육상, 달리고 뛰고 던지는 것. 누군가에게는 가장 쉬운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장애인 육상은 그 쉽지 않은 움직임을 향한 열정이자 육상의 의미가 가장 빛나는 도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고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어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지역 국가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주 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국가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전주 보훈요양원이 지난 4월 27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원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정운천 이원택 국회의원, 박진기 전주 보훈요양원장 등이 참석해 전국 보훈요양원 중 8번째 지어진 전주 보훈요양원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주 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면적 9,745제곱미터의 규모로 200병상을 갖췄으며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총 131명으로 운영됩니다. 요양원에는 200명의 장기 요양 대상자와 25명의 주간보호 대상자 입소가 가능하며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 설치돼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전주 보훈요양원 개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인 전북 고창군에서 고구마의 제품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중 유통이 되지 않거나 비선호과로 분류된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를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한 고창 황토고구마 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고창 황토고구마 가공공장은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기계 및 설비 고급화, 환경 보전을 위한 오폐수 처리 시설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고창고구마 가공공장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준공식이 4월 22일 고창 일반 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고구마 재배농가와 농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선호되지 않던 소규모 재배 농가의 고구마를 전량 수매해 고구마 스틱, 큐브, 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 판매하게 되면서 농가 소득을 늘리고 고창 황토 고구마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청정 지역입니다. 보존이 잘 된 만큼 영양이 풍부한 황토 땅을 가지고 있고 서해안의 해풍과 긴 일조량 등 최적의 재배 환경 때문에 고창에서 자란 고구마는 더욱 깊고 진한 달콤함을 자랑합니다. 고창군은 고구마 가공 공장을 통하여 고창 고구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체 브랜드로 성장시켜 고창 고구마를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 최고로 만들어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리는 첫 국내 영화제인데요. 다양한 볼거리를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부활하는 전북 전주시의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8일 랜드마크인 전주돔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은 장현성, 유인나가 진행을 맡았으며 170여 명의 게스트들을 레드카펫 입장과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 이준동 집행위원장의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영화제의 개막작 애프터향의 감독인 코고나다의 인사영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전주시민과 영화제 방문객을 위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예술과 시민이 가까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골목 상영 및 야외 상영과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을 기념하고 호남 내 유일한 향토극장인 전주 시네마타운을 개방하여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무료 상영회가 진행됐으며 서울 유니버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나래 코리아 콘서트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주시는 4월 25일 인우도서관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주문화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무료 상영하여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축제가 다시 대면 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또한 3년 만에 되찾은 지역 축제로 단순히 영화제가 아닌 음악 페스티벌과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한 손글씨 캘리그라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선보이는 정덕신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꽃잎 사이로 아름다운 글씨가 그림과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캘리그라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덕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캘리그라피란 디자인 요소를 더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손글씨를 말하며 컵이나 도자기 등 캘리그라피가 쓰이는 곳은 다양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서예처럼 어떤 또 체가 있지만은 답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 하나의 창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나만의 아이디어로 나만의 작품을 멋지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학교마다 그게 한 곳에 저의 또 작품도 학생들의 작품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다면은 굉장히 좀 보람이 된다 그럴까요? 그걸 좀 학교마다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먼저 켈리에 대해서는 책을 하나 교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책을 한번 내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자기 쪽으로도 켈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좀 작품을 더 멋스럽게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운 도자기에 캘리그라피를 덧입힌 작품들은 예술성과 실용성이 더해져 멋스러운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해 보는 이들에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선의 두께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획의 굵기에 따라 느낌도 달라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이 스며드는 정성 담긴 작품들은 작가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가정 자녀가 9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2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고 중학교는 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총 57개 체험형 교육관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블로그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간 코로나19로 떨어져 지낸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취약계층은 상대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